강기정은 광주광역시의 14대 시장이다. 강기정은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으로 보흥금 산중과 광주대 동고를 나와 전남대를 운동권으로 졸업한 완벽한 그쪽 순열 출신이다. 강기정은 전남대 최고의 운동권 서클인 사회조사연구회에 가입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본인 피셜 재발로 가입한 건 아니고 같은 층에 있던 웅변 서클에 가입하려 지나가던 중 선배한테 납치되어 강제로 가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적성이 맞았던지 운동권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데 특히 반미운동의 중심이었던 삼민투 위원장이 되어 서울 미국문화 오늘 불법으로 점거, 집시법 위반 및 폭력과 방화죄로 체포되었는데 그중 현존 자동차 방화미 수재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다 불을 놓는 행위라고 한다. 전과가 사범이다. 그의 전과는 대부분 폭행으로 벌어진 상해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젊었을 때 폭행 전과는 그렇다 쳐도 국회에 들어와서도 방을 자주 치며 총 전과 사범 1위 제명을 달성했다. 국회에서 시발을 쓴 최초의 의원이다. 2008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에게 발을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이런 시발 새끼가 라는 발언을 해 국회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 사태를 본 근속 30년 차인 서기관도 아무리 국회가 막장이어도 시발은 처음 들어본다며 기네스에 올릴까요? 물어봤다 한다. 원조 조커인 키스기정으로 불렸다. 행안위 국정감사 때 권경석 의원의 입을 막으며 괴상한 웃음을 지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거보다 놀라운 건 권경석 의원한테 자꾸 뽀뽀를 한다는 점인데 원조 조커인이 쓰레져도 동성애 영화를 찍었는데 헉? 이렇게 국회를 개망난이처럼 다니다 참교육 당한 적이 있었다. 주로 여성 의원이나 국회 경호원 등 약자를 패고 다니던 강기정은 드디어 인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럭비 선수 출신 김성회 의원이었다. 강기정은 호기롭게 선빵을 날렸지만 바로 여가구창 날라가 버렸는데 한 대 맞자 견적 안 나온 강기정은 개쫄아버려 반격은 못하고 애꾸는 옆에 있는 국회 경위를 좁히는 레전드를 보여주었다. 눈물의 필리버스터를 하였다. 2016년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필리버스터에서 토론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산 얘기,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다 마지막엔 할 말이 떨어졌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며 악동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기자들이 강기정 의원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자 저 새끼 그게 아니고 바로 전날 있었던 공천 발표에 떨어져서 우는 거였다고 한다. 그 뒤로 진짜 공천을 못 받아 정치 은폐하나 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의 정무수석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 이때같이 임명된 사람이 하필 노영민이라 문재인 정권 진짜 쓸 사람 없나보다 평을 들었다 한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주장하였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나라의 허락을 맡게 해야 한다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뭐 대놓고 공산당에서나 아는 발상이라 주중대사였던 노영민도 실드를 포기하였다. 16대 광주시장이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당선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역시 광주는 그를 당선시켜주었다. 하지만 강기정이 너무 후져서인지 광주 처음으로 보수 후보가 15% 득표를 해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시정도 정치적으로 하여 광주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의원 시절부터 모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기정은 가뭄을 대비하지 않아 광주시의 단수사태를 일으켰는데 시발 존나 꼬시다 때문에 광주에서도 좋지 못한 시정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강기정은 나름대로 종합 쇼핑몰도 유치하려 하고 광주 발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광주 시민단체와 충돌하여 무엇 하나 실행한 게 없는데 이것도 좋은 낙곳이다. 정율성 역사공원을 짓겠다고 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율성은 중국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군의 조선인 및 행진곡을 만들어 6.25 당시 대한민국 침략에 공헌한 인물임에도 불구 광주 태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립운동가로 포장하여 48억 원의 추모공원을 지어주겠다 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광주에선 정율성생과 정율성로를 만들어 그 전부터 추모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광주 미시에선 정율성 동요가 요제를 매년 열며 사상 교육을 하고 있었다. 동요가 요제지만 시발 동요가 다 중국어라 한국어로 예사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걸 번안하고 부른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맞다 씨발 2절은 중국어로 그대로 부른 것이다.